안녕하세요. 오늘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립니다. 연습은 다들 충분히 하고 계시겠죠? 연습 안 하신 분들은 연습부터 하시고 영상 보시고요. 혹시 교재 구입 안 하신 분들은 반드시 교재 구입하시길 바랍니다. 자, 40페이지 New Time Signature. 이때까지 교재에 나왔던 거는 다 4분의 4박자였죠. 4-4였는데 이제는 4분의 3박자 나왔습니다. 3-4. 자, 4분음표가 한마디 안에 3개 들어있다는 뜻이죠. 자, 그러니까 항상 이제 세 박자씩 나오니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나올 거고. 자, 세 박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나오는 음표가 뭐가 있냐면 바로 점 2분음표입니다. 영어로는 A dotted half note가 되는 거죠. 자, half note, 2분음표가 두 박자죠. 근데 점이 찍혀 있으면 점은 앞에 음표의 절반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2분음표가 두 박자니까 2분음표의 절반은 한 박자니까 점 2분음표는 총 세 박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바로 Rockets 한번 볼게요. 자, 멜로디가 오른손 왼손 이렇게 퍼져 있죠. 첫 번째 마디는 왼손이 멜로디고 두 번째 마디는 오른손이 멜로디입니다. 그래봤자 왼손도 도미솔 오른손도 도미솔이죠. 도미솔 도미솔. 근데 세 박자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그 다음에 오른손 파미레 할 때 코드가 G7이죠. 왼손으로 코드 G7 누르고 오른손은 파미레 그리고 이제 도 하면서 왼손은 C코드 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끝에 파미레 도 둘 셋. 자, 세 번째 박은 이제 쉼표로 돼 있네요. 자, 밑에도 똑같은데 다른 거는 처음에는 포르테고 두 번째는 피아노죠. 그래서 처음에는 세게 두 번째는 약하게 치는 겁니다. 자, 함께 연주해 보겠습니다. 세 번씩 하나 둘 셋 도 미 솔 도 미 솔 파 미 레 도 둘 작게 도 미 솔 파 미 레 도. 자, 한 번 더 도 미 솔 도, 미, 솔, 파, 미, 레, 도, 둘, 셋, 도, 미, 솔, 도, 미, 솔, 파, 미, 레, 도. 한 번 더. 둘, 셋. 자, 4분의 3박자니까 느낌이 궁짝짝 궁짝짝 왈츠 같은 느낌이죠. 자, 왈츠가 대표적인 4분의 3박자 곡입니다. 41페이지 4분의 3박자에 대한 연습 문제죠. 여러분들 쭉 숙제하시고요. 1번 같은 경우는 답을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미리 답을 불러드리면 자 1, 2, 3, 1, 2, 1, 3, 1 이게 답입니다. 자, 이게 몇 번째 박자에 음표가 나오는가를 적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번, 3번 뭐 어렵지 않을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 4, 5, 6 밑에 예제들을 연주하면서 위에 빈칸에 코드 적으면 되고요. 자, 포르테 세게 치고, 메조 포르테 조금 세게 치고, 피아노 작게 치고, 이러고 살려서 다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숙제 잘 하시고요. 자, 42페이지. Slurs and Legato Playing 나오죠. 자, 슬러는 우리말로 이음줄이라는 거고요. 슬러의 뜻 자체가 바로 레가토로 연주하라는 뜻이거든요. 레가토가 뭐냐면 부드럽게 이어서 연주하라는 겁니다. 자, 영어로도 smoothly connected라고 돼 있죠. 부드럽게 연결해서 연주하는 겁니다. 붙임줄 tie랑은 다르죠. 붙임줄은 똑같은 음을 두 개 붙이는 건데 이음줄은 똑같은 음을 붙이는 게 아니고 다른 음인데 단지 부드럽게 이어서 하라는 겁니다. 악보를 보시면 자, What can I share? 미파솔도 있죠. 이렇게 딱딱 끊어서 연주할 수도 있지만 이제 슬로우로 되어 있으니까 자, 부드럽게 연결해서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슬러가 붙어 있으면 아 그냥 무조건 부드럽게 이어서 레가토로 연주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악보도 왼손이 멜로디고 오른손이 코드죠. 자, 왼손 멜로디 미파솔 도레미 두 번째 줄 미파솔 도레 도 끝에만 다르네요. 자, 그리고 오른손은 코드를 치네요. 자, 미파솔 도 할 때 C 코드로 짠짠, 레 할 때는 G7 코드로 짠짠, 미, C 이렇죠. 자, 그러면 연주해 보면 미파솔 도 짠짠 C 코드죠. 레 G7 짠짠 미 짠짠. 자, 또 다시 미파솔 도 짠짠 C 코드, 그다음에 레 G7 짠짠 도. 자, 이걸 이제 뒤바꿔서 오른손에서 미파솔 도, 왼손 코드 C 레 G7 미 C 아 C 코드, 또 다시 미파솔 도 짠짠 레 G7 C 짠짠짠. 자, 메트론 켜고 연주할게요. 세 번씩. 하나, 둘, 셋. 자, 부드럽게 이어서 미, 파, 솔, 도, 짠, 짠, 레, G7. 자, 오른손 멜로디 살살. 미, 파, 솔, 도, 짠, 짠, 레, 짠, 짠, 미, 짠, 짠, 미, 파, 솔, 도, 짠, 짠, 레, 짠, 짠, 도, 짠. 오른손으로 살살 미, 파, 솔, 도, 짠, 짠, 레, 짠, 짠, 미, 미, 파, 솔, 도, 짠, 짠, 레, 짠, 짠, 도, 짠. 자, 한 번 더. 오른손으로 작게. 자, 맨 끝에 바디에 도가 바로 요런 경우가 붙임줄이 되는 거죠. 타이가 되죠. 도를 그냥 붙여주는 거고 나머지는 다 슬러가 되는 겁니다. 자, 43페이지 숙제 타임입니다. 자, 첫 번째 줄 이음줄 된 것처럼 둘째 줄에도 이음줄 표시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빈 네모칸은 코드 네임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연주하시면서 자, 카운팅 하시면서 연주하시면 되고요. 자, 처음에는 오른손만 치고 나중에 다 같이 오른손 왼손 치라 이런 말입니다. 자, slurs and ties 요거는 이제 tie인지 slur인지 이제 밑에 빈칸에 적으시면 되겠죠. 똑같은 음을 연결하면 tie이고 다른 음을 연결하면 slur가 되는 거죠. 자, 숙제 열심히 하시고요. 자, 여기까지 따라온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오늘 했던 거 열심히 연습하시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다음 시간에 만납시다. 그럼 bye.